시작합시다. 자, 오늘은 뼈에 대해서 하는데요. 뼈, 사람 뼈, 뭐, 뼈는 잘,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, 여러분. 근데 대강 갖고 있는 제가 프로포션이나 아니면은 형태, 우선, 우리 해골, 그냥 우습게 그리면은,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죠, 그죠? 이렇게 그리고, 그 다음에, 자, 다음 뼈. 그냥 대강 알고 있는 뼈로 한번 해봅시다. 빗장뼈. 그 다음에,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슴막이 뼈 있죠, 그죠? 그 다음에, 근육뼈. 몇 개 됐나? 내가 알기로는 12개로 알고 있는데, 맞을 거야. 이렇게 12개가 여기 박혀있어요, 여기. 그죠? 그 다음에, 여기 뒤로는, 자, 우리 척추뼈가 딱 있고요. 사랑하는 뼈, 골반뼈가 딱 있어요. 그 다음에 다리뼈하고 내가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이건 도형에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, 도형 그때 만들 때도 제가 인체나 뼈의 모양에 맞춰서 만들면 훨씬 더 좋다겠죠. 더 단순화 시킬 때. 손에 익혀놓으면 참 좋다겠잖아요. 근데 6에서 8cm 되면 기본 비율 같은 게. 그죠? 그러니까 가슴 모양은 우리 뼈 모양으로 해서 우선 얼굴부터 한번 보면, 자, 얼굴부터 한번 보면, 이런 단순한 형태인데, 우리 그릴 때. 근데 진짜 우리 해골 자세히 좀 보면은, 그래도 좀 공부해봤다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,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관찰해본 결과는 거의 비슷한, 물론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었던 것 같아. 뒷면목 하나 있고, 그리고 의외로 여기 이 부분 되게 낮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, 생각보다 시작점이, 코어 비강의 시작점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있어요. 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거의 눈, 거의 우리 그때 생각해보면 그 뭐냐, 눈동자 그 위치랑 거의 눈 위치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광대뼈, 그 다음에 위에 있죠. 이빨. 여기 이런 거 턱뼈, 그 다음에 이빨 토록. 이마. 이마도 뭐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뭐 여러 인종이나 사람들한테 약간 다르지만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많이 누운 사람도 있고 유인원이라는 분들은 되게 이런 분이란다. 유인원들은 되게 누웠죠, 그죠? 그래서 자, 누워있고 그 다음에 아래턱뼈 하고 그다음에 목, 우리 목 측면에서 봤을 때 목은
그냥 일자가 아니라 자, 그러니까 이런 형태. 그죠? 그 다음에 자, 이제 척추 라인이 S자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죠. 그죠? 싹 꼬리뼈까지. 그래서 목뼈 이쪽에서 잠깐. 목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들 아까 이야기하면서 나오겠지만은 다른 동물들은 이 부분이 목이 있으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져요. 다른 동물들.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다른 부분보다는 약간 좀 크거든요. 부분이 다른 애는 척추 다른 부분보다. 그래서 5, 6, 7, 6, 이렇게 고개 휘게도 똥 튀어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. 근데 동물이나 이런 애들은 더 크고 더 많이 튀어나왔어요. 예전에 공룡 같은 경우 이게 바깥 스테고사우루스 이런 애들은 이 부분이 거의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아예 돌기처럼 나와 있었어요. 공룡들은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안 기어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구나. 이 부분에. 그 다음에 기본 온통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사람이 누웠을 때나 누웠을 때 그 부피감이죠. 그죠? 다들 보면. 그런 사람 부피가 우리 다른 색깔인들 바람을 주시면 아무 이렇게 색깔 있는 것도 소개해 주시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따지고 보면은 아까 가슴뼈 이 가슴 우리 명치까지 그죠? 명치까지 딱 여기 딱 명치 끝나는 부분까지 그러면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 가슴 라인도 가슴에서 부피감이 이렇게 여성동지라고 해도 누워있기 때문에 약간 붙여보시네요. 이런 느낌. 그래서 이런 정리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쏙 들어갔다가 골반뼈 쏙 들어갔다가 다시 그럼 여기는 측면에서 보면은 골반뼈 시작되는 곳 그러면 그 간격이 한 요정 되겠나? 그저 한 요정 될 것 같아요. 요거하고 요거하고 간격이 끝나는 그러면은 자 가슴 근육 있고, 자, 배가 그냥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면은, 마지막 골반뼈가 훨씬 더 튀어나올 수 있어요. 그죠? 배보다, 아랫배보다. 그냥 마른 사람이라고 했는데, 체지방이에요. 운전. 이런 느낌이니까. 그 중간 라인을 잘 주시면서, 일단, 골반. 그 다음에 허벅지 라인 이렇게 나 그런 부피 덩어리감을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실 때 그리고 자 가슴뼈 이 오토바이 핸들 있죠. 그죠? 오토바이 핸들 밑장뼈도 그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새나 이런 데들 가면은 얘가 그만큼 튀어나와. 빗장뼈 같이 생겼어. 그죠? 새. 그래서 되게 많은 양의 가슴 근육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부터는 이제 쫙 이렇게 붙겠죠. 여기 때문에. 소파이 전 현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7개 말씀드렸습니다. 그냥 그날그날 다르게 그렸었어요.
때도 찾아보면은 그냥 쭈룩대 인계를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쪽에 들어가고 10개까지 여기 이것도 다 붙어 있고요. 7개까지는 여기 딱 붙어 있고요. 가슴 뽕뽕 났네.